베노, 어둠의 한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빛을 바라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마지막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하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김사면 목사회 45명 참석하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3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이재규 장로회 7명 참석합니다. 토요핵 치훈련이 3월 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으며 3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3월 10일 개강하여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3월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3월 11일 개강하여 매주 토요일 10주간 수업이 진행되며 지원 자격 및 대상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3월 1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비대면 RTS 사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현직 군인과 군 사명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문의는 김기호 장로께 해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메일로 접수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월 26일, 27일 부산노회 재직 세미나, 3월 1일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와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 3월 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미디어 간사 배재용 장로 박정은 청년이 사임하고 이광석 미디어 간사가 헌신합니다. 하나서미스쿨 후원봉투를 제작하여 본당 로비에 비치해두었습니다. 후대25 응답을 향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 RUTC 1층 아워스 카페 파트타이머를 모집합니다. 근무요일 및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문의는 우이훈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 권찰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3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4구역 김진실 사모, 김은실 A 권사 모친, 박세광 미국 협력 선교사, 이종범 비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